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어른들에게 물으면 오복을 얘기해요. 건강, 장수, 재물, 성공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복은 그게 아니고 초복, 중복, 말복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지만 어쨌든 오복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건강과 재물을 얘기하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건강했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장수의 복을 누렸죠. 분명 그것도 하나의 장수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좀 다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복이라고 하면 건강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 복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먼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걸 하지 않고 저걸 하지 않고 저걸 하지 않는다, 않는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자,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따라야 될 생활 방식이 아니라 따르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생활 양식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접하게 되는 유튜브의 영상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 오늘 1절은 경고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1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동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꾀임에 빠지다, 그 다음에 걷다, 그 다음에 주저앉다를 얘기합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게임에 뭐 하나 어떤 재미삼아 했다가 이것이 계속 그 죄인과 동행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오만한 자들과 주저앉아서 아예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악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 그렇게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 하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아무리 이 재미있다 하더라도 재미삼아 하다가 그것이 악인의 게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중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사우나에 갔다가, 사우나에 가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토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울리니까 이거를 뭐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들려지는데 어떡합니까? 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한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6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언니, 지난번에 왔던 그 언니는, 그 언니 권사님은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오늘 했더니, 그 언니, 고스톱 치러 갔어? 오늘. 그러는 거예요. 고스톱?
그 언니는 월요일마다 고스톱치고 나는 목요일마다 쳐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도 권사님이야. 언니,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스톱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괜찮아. 재미로 치는 거니까 괜찮아. 언니,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 고스톱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괜찮다니까 회개하면 돼. 회개를 한다는 거야. 언니, 회개하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런 의미 아니야, 회개는. 야, 괜찮다. 나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슬픈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이에요. 저는 이야기 듣고 처음에 웃었다가 너무 슬펐어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아,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일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돈을 걸고 이게 중독에 빠지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시작했다가, 무엇이든 재미로 시작했다가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예 주저앉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은 행동을 낳고, 행동의 씨앗은 습관을 낳고, 습관의 씨앗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즉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이 운명까지 결정하게 된다. 결국에는 나쁜 습관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쁜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해요. 즉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뜻인데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건강을 해치는 습관도 있어요.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이 야식을 피해야 됩니다. 이 야식이 몸에 해롭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거.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잠을 충분히 안 하면 결국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혈관을 나쁘게 만들면서 그것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습관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습관인데 그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인의 꾀에 그냥 한번 그 아이디어에 속아서 갔다가 나중에는 아예 오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주저앉게 되는 것은 처음에 그 아이디어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악인의 삶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겨의 비유를 합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겨의 특징은 모양은 그럴듯한데 바람을 보면 날아갑니다. 속이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 성공이라는 것이, 부와 재산과 명예라는 것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자가 나오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마지막에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막 다투니까 이사를 가야 했다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너무 번성한 도시였어요.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 잘 살아보자고 간 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도시가 바로 저곳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 결과 아시죠?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재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사위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롯의 결말이에요. 그 이후에 롯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파티를 합니다. 파티남, 파티남. 매일 파티를 하면서 호화스럽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뭐 들어오는 돈이 계속 있는 건지 쌓은 돈이 많은 건지 그렇게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부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고 가난해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느냐? 마태복음 5장에 읽어보시면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 8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꼽은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자 같은 경우에 지옥에 간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가진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 돈으로 처리하면 돼요. 어떤 환란이 나가면 다 돈으로 처리하면 돼요.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인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좋았지만 죽고 나서 보니 지옥에 가 있네.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옥에 있는 줄 몰랐대요. 아, 지옥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거야. 지옥에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가더라도 말씀 듣지 않을 거다. 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릴 적부터 너의 습관이라. 미안하게도 이 부자의 형제들도 곧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악인이에요. 악인과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저희 기도는 뭐냐면 우리 젊은이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서 끝까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주하려면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law of the Lord. 주님의 법이에요. 주님의 법. 교통법규를 지켜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법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나 단지 이 모세 오경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교훈과 법을 가리키는 것이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지,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오늘 오만한 말을 한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남을 깔보았던 것 같아,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야, 아,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범죄했구나, 주님 저를 용서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의 삶이 다시 다 연결이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 실제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SNF파라고 하는 그 종파에 소속되었다고 보는데, 뭐냐, 이 파는 뭐냐면 기원전 한 160에서 70년까지 이 말씀만 추하로 묵상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해독제는 뭐냐면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여기에서 나와서 정말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꼭 이럴 때에 마귀가 다가오죠. 유혹하죠. 너 돌 만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를 한번 증명해봐. 아, 왜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면서 살아. 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이 아 그런가?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 쉬운 길을 왔을 때 너 지금 뭐 취업 준비하고 있지? 너 이렇게 어렵게 해. 쉬운 길 있어. 뭐 이렇게 무슨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막 너 이것만 하면 대박이야. 너 지금 빚 많이 졌잖아. 너 한 몇 억 졌지? 너 부채 다 갚을 수 있어. 지금 굉장히 뜨는 어떤 데가 있는데 투자해봐. 여러분, 이런 게 다 뭐냐면 쉬운 길이에요. 이 마귀의 길은 늘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지름길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피해 가라고 얘기합니다. 충성, 신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늘 효율성이라는 것을 접근해요. 효율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마귀의 길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었고 그분이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로 물리칩니다.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아, 이것은 쉬운 길은 마귀의 유혹이지. 마귀의 유혹은 늘 그런 식이에요. 나한테 한번 절 한 번만 딱 하면 천하의 영광 너에게 다 줄 거야. 한 번만 절하면 돼. 뭐 십자가의 길을 지려고 해. 뭐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 나한테만 절하면 내가 다 준다니까. 마귀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런 유혹을 받으시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쉬운 길은 마귀의 유혹일 가능성이 많다. 어제 말씀 함께 컨퍼런스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즐겁대. 근데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니에요. 7년 전에 힘든 사건을 겪었어요. 선교지를 가겠다고 너무 귀하시잖아요. 사업장을 다 팔고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선교하려고. 아, 얼마나 목적과 의도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투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도 그러한지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투자하라고 다가오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왜 이 사람 나한테 접근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그 정말 나의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게 없었어요. 이 과정이 없었어요. 선교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고 그냥 투자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재산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거예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는 사람도 앞이 캄캄하니 죽을 생각을 하더군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목숨 끊을 생각을 하더래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주님 일하다가 죽자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붙잡게 된 것이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회복시켜주셔서 이제 완전한 회생까지 1년 반이 남았어요. 그때 7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주여를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묻고 분별받고 가게 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먼저 행동해요. 아, 내가 이제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묻는 것처럼 이 그릴라를 쳐야 됩니까? 아니 그릴라 구원을 가야겠습니까? 블레셋을 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계속 동행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의 한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는 악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의 비유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가 물속에 잠겨 있어요. 계속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것이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가 사업할 때마다, 그가 공부를 할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모험을 하시잖아요. 뭘 모험을 하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뭘 하면 뭐 할 것이다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험하고 실험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주여란 말씀을 묵상하여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주어지는 이 약속이 내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실험해보고 모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나무는요, 놀랍게도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데입니다. 척박한 시기에도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겨울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겨울에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겨울에는 열매가 없죠. 근데 겨울에 어떤 열매를 맺어주냐면 인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춥고 정말 이 물도 거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겨울 시기에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연단은 단련된, 정제된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환난과 말씀이 결합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인내가 맺혀지는데 인내가 바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바뀌어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준생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를 받아주는 내가 왜 없을까? 여러분, 그때 인내의 시절이에요. 겨울의 시기예요. 그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거할 때에 바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지고 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냥 물을 빨아들여요. 물만 빨아들여요. 근데 맺혀지는 건 열매예요. 물이 열매가 됐어요.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빨아들이는데 열매가 나오지?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쭉 말씀의 자양분을 빨아들이면 뭐가 맺혀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하고 평안하며 온유하며 충성하며 양선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막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 즉 문자가 실제 그리스도로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초에 48세까지 무명의 배관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강력한 이 치유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면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을까?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30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 지금 3시 50분입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30분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성경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계속하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비밀을 고백했어요.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지도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왕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왕 같은 대사자니까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가 말씀을 묵상하면 너는 겸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의의 길을 살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이 약속을 하거든요. 신명기 17장 보십시오. 18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뒤가 약속이에요.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 번째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다윗의 후손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영원한 왕위가 보장이 됐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던 사람 다윗의 바로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같은 자녀들 이 젊은 세대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잠언 3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시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말씀을 늘 갖고 다니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아, 참 사랑받는 자네. 참 괜찮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은혜를, 이 영어를 favor, 하나님의 favor를 받을 거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도 얘기했지만 그 위례 강장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아 내가 민수 형제 만난 거 아니에요. 민수 형제를 만났는데 글쎄 민수 형제가 이 말씀 함께를 들고 있었어. 저는 안 들고 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무 귀하다 말씀 형제. 이 말씀 형제래. 말씀 함께 말씀 함께를 들고 있기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즉 들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까 이영종 선생님이 우리 황영 이제도 인도네시아인가 선교지에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것마다 말씀을 들고 다니면 결국에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묵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한번 실험해 보라니까요. 모험해 보라니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이제 자랄 때 부모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약속과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보라고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저희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셋인데 그 얘기를 꼭 해요. 너에게 줄 유산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분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러려면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되어야 돼.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루틴과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복이 머물러지 않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 주변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삭 때문에 주변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주변이 잘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가정에 복이 내려졌어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요셉 때문에 미쳐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것은 아, 나 총리 됐어. 나 참 멋지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다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또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지혜를 썼지요.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알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45장 7절에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나 때문에 형님들이 살고 나 때문에 형님들의 자손이 이 세상에 살아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아, 이 총리직은 나의 현재 이 직은 직위는 나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하려고 나를 여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우리 105편을 봅시다. 시편 105편에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의 삶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이었으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어떤 그 특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텨냈느냐, 그 환난의 기간을 어떻게 버텨냈느냐, 말씀을 가지고 쭉 불을 내려서 시냇가에 그 기간을 버텨냈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연단했다, 그의 말씀이 그를 재련시켰다.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바로 소망, 그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만약 사과나무라고 칩시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먹지 않을까? 사과나무의 사과는 사과나무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막 열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매는 그 나무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제가 지난주 중에 누가 사과를 보내주셔서 사과를 딱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자기를 위해 먹지 않고 나에게 왔어요. 이것이 한참 이제 몸이 피곤할 때 이 사과를 보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고 제 몸을 새롭게 하는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사과 열매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기꺼이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데 뭐가 다르냐? 고개를 쳐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취여로 묵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한 열매입니다.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구구 또래 김창현 형제,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며 교육기관에 들어가 실력을 쌓은 뒤에 취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육기관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탈락 소식을 들은 채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사역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생기자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는 사도행전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데 하물며 내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말씀도 올려드리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지는 못해도 개인의 자리에서의 묵상은 놓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6월에는 다른 교육기관을 지원하였고 금요일에 서류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 월요일에 온라인 테스트를 봐야 했습니다. 주말 동안 공부를 해야 했지만 토요일은 갑작스러운 장례가 생겨 경상남도를 갔다 와야 했고 주일은 오전 사역을 시작으로 예배 후 국내 선교 1주차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주해질 제 마음을 미리 아셨듯이 토요일부터 말씀 함께의 아가서를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정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국내 선교 1주차 강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번 연도의 여름은 사역의 자리보다 미래와 비전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국내 선교를 두고 기도할수록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1주차 말씀을 통해 제가 가야 하는 선교지는 국내 선교가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월요일에 온라인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컨디션은 제가 지금껏 본 테스트 중 가장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출 마감 2분 전에 오류가 생겨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입과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행한 것이 아님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음 과정을 밝게 하셨고 면접을 거쳐 최종 입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입과 발표가 있던 그 날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분주했던 토요일부터 모든 절차가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도 교육기관이 선교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큐티를 하고 식기도를 하고 술을 마르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짧게나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다음 스텝에 대한 불안이 계속하여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진정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 있는 길, 복이 없는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라고,
복 있는 자의 삶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고백대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대로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마리아같이 자기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의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의인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늘 엎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타인에게 그 열매를 흘려보내며 진정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으로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신약가에 심은 나무처럼 받은 시절을 쫓아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청년들 청년이 되게 하여 주님의 약속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주의 교회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특별 주일을 맞이해서 복 있는 자의 삶,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아멘으로 주의 음성을 취하게 하시고 또한 받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이제는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루틴이 되어주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았던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제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친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때에 주여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는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구별해 올려드리며 몸도 마음도 저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공동체, 빛된 공동체로 증인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주께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늘 주여로 묵상하여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전임원 여기에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